엄청난 수준의 산지 소값에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생산자 단체들이 역대급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완도해상에서 1500톤급 화물선이 침수됐습니다. 이 같은 선박 침수 등 해상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신안군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버스 운영에도 먼저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가족들을 사찰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산재 소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소고기 소비마저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 가운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역대급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한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한우, 암소, 산지 시세입니다. 1년 전 1kg에 1만 1,658원이었던 평균 거래 가격이 최근 8,752원으로 25%가량 떨어졌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세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송아지값 빼고 사료값 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한 300에서 350만 원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락 수준의 산지 소값에도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협이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주관으로 전국 단위 그 할인 행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규모는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축협은 우시장에서까지 한우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최대 할인율이 35%, 기간은 무기한. 손실을 조합이 떠안는 역대급 할인입니다. 특히 사료값은 오르고 속값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소비라도 시켜서 속값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현재 전국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0만 마리로 적정 수준인 300만 마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속값 파동이 재연될 것이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사육 두수를 줄이고 소비 촉진으로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시가 태원 유진이 제시한 기부 체납에 대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또 기부 체납과는 별도로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즉각적인 운행을 버스회사 측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태원 유진이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할 경우 재정 전문가와 공무원이 포함된 재무관리팀을 파견해 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뒤 이를 목포형 버스 운영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국가의 2차 가해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4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희생자 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 보고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농협과 수협의 뿌리는 농어민이라며 농도 전남에 중앙회 본사를 이전하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농수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500톤급 화물선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 선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최근 선박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해상. 해경 대원들이 화물선에서 물을 빼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2,500톤급 화물선이 완도 횡간도 해상에서 갑자기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이 긴급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였고 선원 9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 접수 후 현장이 급파하여 승선원 안전확보 및 배수 장비 10여 대를 동원하여 배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물선은 발전기 고장 등으로 침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수 사고는 89건. 전년도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침수 원인은 대부분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 사고와 선체 부식 등이었습니다. 해상에서 선박이 침수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기름 유출 등으로 심각한 해양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해경은 선박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항 전 사전 시설 점검과 항로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신안군이 환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대거 투입돼 청정 갯벌과 섬마을을 누비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큰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의 섬 신안군 비금도. 좁은 도로를 새파란 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기버스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비금도와 도초도의 공영버스를 신안군이 전기버스로 교체한 건 지난 2021년부터.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 섬과 바다, 갯벌 등 천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화적인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런 건 좀 강조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도 친환경 버스를 환영합니다. 섬마을에서 공영 버스는 병원과 선착장 등을 오가며 이웃을 만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 냄새나고 무엇보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소통이 가능했던 경유버스에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좋아. 그것에 탈탈탈탈 하고 막 울리고 가시한테 오늘 울리도 안 하고 짓대로 스르르 가니까. 신안군은 2025년까지 농어촌 버스의 절반인 3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14개 섬 전체에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영암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고 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장 토론회에서는 선박 재질에 신소재를 추가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 여객선의 시계 제한 완화로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안건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 2023학년도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지난해 2.26대 1보다 감소했고 목포해양대학교와 목포가톨릭대도 각각 2.09대 1과 2.71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처음 학생을 모집한 한국에너지공대의 평균 경쟁률은 6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절기상 대한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남력해는 벌써 봄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급한 꽃망울을 터뜨리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섬진강 물줄기가 감싸는 광양시 다한면의 소학정 마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동박새도 매화로 날아들어 분주하게 꿀을 빨아먹고 떠납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피기 시작한 매화는 나무를 조금씩 하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섬진강 매화는 한 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 3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매화를 바라보며 겨울을 지나 봄이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좋지요. 참, 요 꽃보다 참 사람 많이 와요. 말은 이제 3월 되면 뭐 온 천지가 막 절 다 피지 뭐. 꽃 소식은 바다에서도 들려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에는 동백나무의 푸른 잎 사이로 붉은 꽃망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한결 풀린 날씨에
동백꽃이 수줍게 모습을 내민 오동도 숲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만개하진 않았지만 때이른 동백꽃을 사진 속에 담아내며 즐거워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날씨에 가족들이 나와서요. 좋고요. 또 동백꽃이 일찍 펴서 꽃이라도 한번 1월 달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화가 시작하면서 봄을 준비하는 지자체들도 바빠졌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매화축제를 오는 3월 4년 만에 개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도 오동도 동백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음악 분수를 가동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계절을 잇고 때이르게 개화한 매화와 동백꽃이 남녘으로 다가온 봄의 작은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쯤 함평군 학교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4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밭에서 폐 농산물을 소각하다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을 개통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식 누리집은 대회 개요와 경기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메뉴를 배치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전라남도가 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춰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으로 지난해보다 약 3만여 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각종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 문화복지비로 1인당 연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금은방 등 취약시설에 대한 범죄 예방 진단을 진행하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범죄 취약 지역 246곳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입구와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 혼잡 예상 지역인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 경찰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전라남도는 이 조례안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전에는 광주 전남을 비롯해 대전, 강원, 인천 등 전국 광역 지자체들이 뛰어들었으며 조례 제정 여부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ADHD 학생 진단과 치료비를 한 명당 최대 200만 원으로 무상 지원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ADHD 학생 이해와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생산자를 돕기 위해 설을 앞두고 다양한 기획 판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완도군은 완도군 이숍에서 진행하는 할인 판매 행사에 개당 5천 원을 지원하고 2만 원 이상 주문 금액에 대해서는 무료 배송을 실시합니다. 또 우체국 등 2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든 품목을 10% 할인 판매하는 등 전복 판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